네, 안녕하세요. 경제의 자유살롱 시작합니다. 저는 SBS 김혜민 기자고요. 네, 정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에서 남용훈 공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발음도 쉽지 않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네. 네, 맞습니다.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줄여서 KFE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플라즈마 진단을 연구하고 있는 남용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데인 것 같아요. 주소도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에 네.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야,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저희 경제 채널에서 왜 핵융합을 들고 나왔느냐 뭐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제가 보니까 그 아이언맨에 네.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뭐 힘도 세고 하는데 그게 핵융합에너지다. 라고 심장에, 네, 심장에 달고 있는 게 토니 스타크가 달고 있는 게 그게 네. 핵융합에너지고 그게 그냥 만화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박사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제가 맞죠? 핵융합 에너지로 아이언맨이 날아다니는 거 맞죠?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럼 핵융합, 그럼 원자력 발전 예. 같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용하는 원리는 저희가 핵 분열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용하는 건 핵 융합이라는 원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유사해요. 네. 핵 분열이라는 거는 이제 무거운 원소가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저기는 저희는 가벼운 원소가 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융합이 뭐예요? 합쳐지는 거죠. 가벼운 원소가 합쳐진다. 네. 가벼운 핵 두 개가 하나의 핵으로 합쳐지면은 네. 다른 핵으로 좀 더 무거운 핵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아, 그때도 에너지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쪼개 핵은 쪼개도 에너지가 나오고 붙여도 에너지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네. 처리 기준인데요. 네. 처리 사실은 가장 안정한 핵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가벼운 핵은 네.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좀 더 무거워질 때 에너지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무거운 핵들은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군요. 그렇게 됩니다. 가벼운 거는 융합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 네. 무거운 거는 쪼개질 때 에너지가 나오고 그럼 이렇게 맞죠. 융합을 할 때는 그 핵과 핵이 융합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핵이, 우리는 핵이라고 하면 그 거기서 핵폭탄 핵이 나는데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핵폭탄은 아니잖아요. 그 폭탄은 아니죠. 저희 핵의 정의를 먼저 설명해 네. 주시면 좋겠다. 예.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뭐 책상이나 뭐 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들이 다 분자, 원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쪼개 가다 보면은 점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원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주기율표 거기 나오는 뭐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아, 이런 네. 다 원자잖아요. 네. 1번 수소, 2번 그렇죠. 헬륨, 수엘립의 붕탄 우와. 이런 거 하죠. 네. 과학 시간 예전에 네. 네. 외웠던 기억이. 그게 원소인데 이 원소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그 원소의 가운데에는 무거운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이제 전자가 둘러 싸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전자를 떼어내면 네. 그 핵이 되는 거고 아. 이 핵을 또 가만히 보면 그 모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이 핵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가 합쳐지냐에 따라서 수소가 되기도 하고 질소가 되기도 하고 산소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이거든요. 아, 같은 게 몇 개 붙어 있느냐의 그렇죠. 문제예요. 그렇죠. 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수소 뭐 헬륨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양성자와 중성자 합해진 게 핵이다. 아, 수소하고 네. 산소는 저렇게 핵이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1번이고 네. 그 수소는 양성자의 개수가 그 핵의 종류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는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만 있고요. 네. 근데 산소는 중성자는 없어요. 수소에는. 예, 중성자는 없어요. 아. 그리고 산소는 양성자 16개, 중성자 16개. 사실은 저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은 개수로 있는 게 거의 제일 보통이에요. 아. 수소는 약간 특이한 경우.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럼 수소를 막 여러 개 붙이면 산소가 될 수 있어요? 아, 양성 중성자도 그렇죠. 필요하구나. 네. 수소 16개와 중성자 16개 합쳐지면 네. 물이 산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거를 수소를 붙이면 핵융합이 된다. 그렇죠. 네. 정확히는 이제 저희가 수소 말고 저 네.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가 더 붙은 거를 우리가 중수소라고 부르고 중성자 두 개가 더 붙은 거를 삼중수소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것도 수소예요? 예, 수소의 일종인데 무게가 달라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런 다른 수소가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는 뭐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만. 한 개짜리.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소. 맞습니다. 예. 그럼 중수소는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중수소. 그러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아,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데요. 네. 비율이 굉장히 작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수소고 네. 아주 일부가
중수소가 있고 네. 그보다 더 희귀한 비율로 삼중수소가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중수소와 삼중수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네. 양성자는 이렇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네.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네. 이렇게 있으면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합쳐요. 네. 그러면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세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성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러면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만 남죠. 그게 옆에 있는 헬륨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무슨 레고 끼워 맞추듯이 그런 식으로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끼워 맞춰가지고 네. 다양한 종류의 핵이 다 그럼 저기 있는 리튬도 그렇게 끼워 맞춰서 만든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끼워 맞춰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 우주가 처음에는 수소같이 가벼운 양성자, 중성자밖에 없었는데 걔네들이 다 이렇게 끼워 맞춰지면서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에너지도 나오고 그럼 핵융합은 그 에너지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네. 수소를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헬륨으로 만들면서 그때, 그 에너지를 그때 에너지가 얻는다.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언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걸까요?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다 다른데요. 네.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반응들도 있는데 저희가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반응을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요. 그나마. 그나마? 예. 왜냐하면은 네. 이 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자를 떼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자는 정기적으로 음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은 양성이에요. 근데 정기적으로 둘 다 양성인 거를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레벨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입자 레벨로 내려가면 이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힘으로는 이 둘을 합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힘으로 이 둘을 부딪혀줘야지만 이게 합쳐지는데 일단 합쳐지고 나면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E가 에너지고 M이 질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그만큼 생기고 그런데 신기한 게 네. 이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같으면 질량도 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아까 중수소, 삼중수소 합치면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세 개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튬과 중성자 네. 똑같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세 개인데 네. 질량이 달라요. 왜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이 깨진 거죠. 아, 레고가 따로 있어서 레고를 두 개 붙여가지고 무게를 재보면 다르다고요? 달라요. 오, 신기하다. 질량 보존이 깨진 건데 네. 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 바뀐 양은 아까 그 MC제곱 있는 MC제곱의 그 공식으로 계산해서 더해보면 네. 정확하게 있죠. 질량은 에너지다. 그렇군요. 아, 그거를 실현한 게 핵융합이다. 그렇죠. 아. 그 에너지를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죠. 뭔가 멋있는 느낌이 확 나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발전이 가능하다. 결국 그렇죠. 에너지가 나오니까.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면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원자력 발전은 뭐 우라늄 이런 거를 그렇죠.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럼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쪼개질 때도 질량이 줄어들어요. 아, 한 개를 쪼갰는데 두 개 합쳐보니까 한 개보다 적더라. 그렇죠. 아,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고. 예, 예. 아, 그런 거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쪼개냐 합치냐 그 차이만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핵 발전소는 뭐 굉장히 많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많으니까 그게 이제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위험하다는 우려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 핵 융합도 예. 뭐 방사능이 나오나요? 거기서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핵 분열 반응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핵 융합 반응은 조금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라늄 핵 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가서 부딪히면서 얘가 쪼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응은 좀 쉬운데 이 아까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네. 둘 다 정기적으로 양성인 두 개를 붙이려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렵다. 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그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핵 분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도 그냥 일반적인 우라늄이 막 분열하진 않거든요. 이 우라늄도 동위원소라고 하는 중성자 개수가 조금 다른 애들이 있어요. 네. 자연상에. 그런 애들이 잘 이렇게 쪼개지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도 그냥 놔두면 거기서 막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상에 있는 그런 동위원소 우라늄들을 추출해가지고 농축해 놓으면은 거기서 얘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또 중성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애를 우라늄을 또 때리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이 에너지의 발전이 쉽게 되는 거거든요. 도미노 무너지듯이. 그렇죠. 근데 차이가 핵 분열은 그냥 일반적 이런 상온 상태에서 그냥 연료만 농축해 놔도 이런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요. 아, 자기들끼리 그냥 네. 부딪혀서 농축해 놓기만 하면 네. 되는데 이 핵 융합을 일으키려면 제가 여기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한 1억 도까지
온도를 올려야지만 네. 1억도? 예. 1억도 느낌이 안 오는데 1억도 어느 정도죠? 1억도면 굉장히 높은 온도. 사실은 이게 온도로 환산을 해서 높은 건데요. 이게 네. 그만큼 에너지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와. 아니 근데 방사 그러니까 우라늄 발전은 그 네.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인체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방사물질이 나오니까. 네. 이 핵 융합은 그런 게 없어요? 아, 여기서도 물론 나오고요. 근데 저희가 나오는데 그 핵,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이제 골치 아픈 게 뭐 사용 후 핵 연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고준위 폐기물들이 가장 처리가 어렵잖아요. 네. 저희는 고준위는 안 나오고요. 네. 중저준위만 나오는 데다가 저희는 모든 반응이 핵 융합로 안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네. 큰 차이점이 저희는 이게 연쇄 반응이 계속 이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고가 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네. 이 연쇄 반응을 못 멈춰서 보통은 큰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 후쿠시마 사고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인간이 다 대피했고 이게 제대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해서 멈추지 이제 못해서 그냥 너무 뜨거워지고 그렇죠. 다 녹아내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사고가 생기면 그냥 바로 꺼집니다. 아, 그래요? 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좋은 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은. 이게 이걸로 발전을 하기에는 조금 네. 어려운 면인데 네. 근데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퍼져나갈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꺼져버리고 그냥 네. 그 안에서만 끝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덜하다. 훨씬 덜하죠.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데 네. 이게 가능한가요? 그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기억이 이제 미국에서 뭐 이게 뭐 야, 우리가 뭐 이 에너지를 100만큼 넣어가지고 100 이상의 에너지를 얻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예, 하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럼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상용화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 연구를 보통 우리 무슨 연구 성공했어 이러면 보통 물어보시는 게 그럼 핵융합 반응 성공한 거야? 이렇게 네. 물어보세요. 근데 네. 사실은 핵융합 반응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다 성공을 했고요. 네.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핵융합 반응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상업성 그렇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투입한 아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반응이 일어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1억도 말씀하셨죠. 근데 넣어준 것보단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발전이죠. 네. 아니면 소비죠. 첫 번째 조건인데 그거를 이제 달성했다라는 게 작년에 미국에서 말한 그 발표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야 되냐면 네. 에너지는 항상 전기로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가 에너지를 넣어줄 때도 전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네. 나온 에너지도 또 전기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항상 손실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넣어준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야만 또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터빈을 돌려야죠.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말할 때 에너지 증폭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넣어준 거 대비 나온 게 얼마나 되느냐. 이 에너지 증폭률이라고 하는데 작년 미국에서 발표한 그 연구에서는 그게 1을 넘겼다는 거고요. 저희가 전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네. 뭐 4, 5 이런 식으로 더 훨씬 더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상용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은 저희가 핵융합로를 짓고 운영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네. 네. 들어간 돈보다 저희가 만들어낸 전기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사실은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 과정이 뭐냐면은 네. 저희가 이 핵융합 반응의 효율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네. 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양적으로 계속 그거를 증가시켜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나올 때 그렇죠. 발전소를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기간이 박사님 보실 때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이 되세요? 기간이 사실은 그 질문이 저희가 가장 곤란해하는 질문인데요. 네. 보통 30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장치가 굉장히 커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장치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저희가 이 핵융합의 원리를 다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짓기 시작하면 한 10년은 걸려요. 네. 발전소도 짓는데 시간 걸리죠. 그렇죠. 예,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몇 년 이상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장치를 하나 만들어 테스트해보고 이제 됐다 네. 싶어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서는 10년, 10년 이런 식으로 더하다 보면 30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금방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증폭률 저희가 지금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국제 핵융합로가 있어요. 네.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터라는 그런 핵융합로가 있는데 이 핵융합로를 가지고 한 2030년대 후반 정도에 저희 에너지 증폭률을 한 10 정도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럼 저희가 보통 에너지 증폭률이 한 20에서 많게는 50, 이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상용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2030년대 후반 정도에 그 10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진짜 저희가 실증로라고 하는 걸 지어볼 거예요. 네. 거기인데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장치를 그걸 지어서 한 2050년 정도에 그걸 완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게 2050년의 목표라는 게 그 우리나라의 목표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혹시 네. 다른 외국보다도 이 목표치가 빠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더 발전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비슷할 거예요. 사실은 이 실증로 계획은 지금 다들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 다들 변동이 있거든요. 네. 다들 근데 그 지금 기준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터라는 장치에서 실험을 성공하는 걸 다들 기준점으로 잡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확 짓자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들 대동소이하고 다들 그 정도라고. 경제성 얘기 좀 여쭤보려면은 우리가 석탄 발전을 석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석탄이 근데 뭐 아무데나 막 묻혀 있는 건 아니니까 석유가 그렇죠. 아무데나 묻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요즘 가스가 우라늄도 우리나라에 뭐 아무데나 묻혀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수소는 아무데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핵융합 발전의 장점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탄소가 안 나오잖아요. 핵융합 그거는 뭐 원자력 발전하고 동일하게 네. 탄소가 네. 안 나오죠. 환경 오염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 헬륨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헬륨은 무해하죠. 뭐 그렇죠. 전혀 뭐 네. 해가 없죠. 네. 그러니까 헬륨 가스만 생기는데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뭐 네. 지속 가능하고 이런 특징이 일단 하나가 있고 네.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핵융합의 원료는 기본적으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잖아요. 네. 아, 일반 수소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중수소는 바닷물 속에 일정 비율로 들어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터링 하면은 중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한대네요.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수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미 네. 그런 식으로 다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미 그 기술은 확보가 되어 있다. 네. 그렇죠? 네. 삼중수소는? 삼중수소는 사실은 어디서 저희가 만들어서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핵융합물 내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핵융합물 내에 리튬을 넣어주면은 리튬이 또 핵융합물 내에서 복잡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거기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핵융합물 내에 넣어주는 거는 중수소하고 리튬이에요. 그러네요. 리튬은 많잖아요 요즘에. 리튬은 뭐 광산에서 캘 수도 있고 네. 또 리튬을 바닷물에서 또 채취하는 기술을 요즘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배터리에도 쓰이니까 그렇죠. 그 기술은 아마 많이 발전하겠죠. 그거는 아마 네. 핵융합보다는 훨씬 더 빨리 상용화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핵융합의 원료라는 거는 중수소하고 리튬을 전부 다 바닷물 속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의 양과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중수소 리튬의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500만 년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1500년도 아니고 1500만 예, 년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지속 에너지네요. 가능한 에너지군요. 그 장점이고 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자원의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지하자원이 없다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다는 뭐 삼면이 그쵸. 바다고 어디에서나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닷물 뽑았으나 뭐 저기 그렇죠. 미국에서 바닷물 뽑았으나 그 물이 그 네. 물이겠죠. 네. 그렇죠. 섞이겠죠 언젠가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이게 좋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조금...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또 땅도 좁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땅이 많이 필요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그렇죠. 태양열 패널 태양광 발전하려면 네. 엄청나게 많은 땅이 좀 많아야 땅이 되고 필요하죠.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하는데 네. 네.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고밀도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원자력 발전과 예, 비교해서는 그렇죠. 그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저희가 바라기로는 조금 더 높은 수준. 더 작게도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으로 만드는 에너지가 아니고 네. 기술로 만드는 에너지. 어느 나라가 빨리 이 기술을 개발하느냐, 네, 제일 앞서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서는 이거 만약에 되면은 기존의 모든 발전소들을 다 대체할 수도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데 아마 이게 처음 딱 발전소로 만들어졌을 그 당시부터 그렇게 경제성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저희는 그쵸. 효율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고 그 효율이 다른 발전과 비슷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저희가 발전소를 짓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대체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계시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이거 핵융합 발전만 연구하시는 된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융합을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핵융합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이게 뭐 핵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핵융합을 하려면 핵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태를 저희가 플라즈마라고 불러요. 아, 들어봤어요. 그렇죠? 아, 플라즈마. 그러니까 네. 고체를 온도를 높이면 액체가 되고 액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되고 네. 기체의 온도를 더 높이면은 그때 이제 핵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요? 예. 오. 그런 걸 플라즈마라고 불러요. 네. 이 플라즈마가 핵융합뿐 아니라 굉장히 실생활에 용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플라즈마 TV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처음 플라즈마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봐요. 형광등에 있는 것도 뭐 플라즈마고. 아 그래요? 그 예. 쉬운 거예요? 그렇죠. 어, 네. 뭐 태양도 플라즈마예요. 태양도 플라즈마고, 네. 뭐 번개가 치면 번개도 플라즈마고. 네. 굉장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 많이 응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자원을 재활용할 때 뭐 플라즈마로 처리를 하면은 저들은 사실은 그 사업단이 아니라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네. 이렇게 자원을 재처리하는 용도로도 플라즈마가 많이 활용이 되고요. 네. 아~ 네, 바이오 쪽에서는 뭐 식품을 보존한다든가 아니면 뭐 피부 재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핵으로 인한 발전을 위한 연구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죠. 획득하는 기술들이 다른 경제적인 그렇죠. 창출을 네. 많이 하겠군요. 그러니까 핵융합 자체로는 사실은 저희가 당장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거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융합 자체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네. 그때 우리가 연구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네.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거를 좀 찾고 있는. 그러니까 그 뭐 달에 사람 보내고 뭐 나사에서 미사일 쏘고 하는 그렇죠. 로켓 쏘고 하는 것들이 그것 자체로 큰 돈이 되지는 못하지라도 그렇죠. 거기서 개발된 기술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네. 쓰이고 하는 거랑 맞습니다.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아직 경제성은 없지만 예. 석탄 발전소랑 비교를 해보면 예. 석탄의 이 정도의 양과 비교해서 아주 적은 양의 예. 비용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비교도 가능할까요? 예, 이게 뭐 계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바닷물 45리터하고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 있잖아요. 네. 하나가 있으면은 네. 한 석탄 40톤 정도. 40톤? 40톤입니다. 예. 와. 엄청 효율이 높은 거네요. 네. 그게 핵융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원료로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환경 오염에도 바닷물도 환경 많이 오염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일단 원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원료를 생산하고 그런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친환경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바닷물도 많이 없어도 되겠네. 네. 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아이언맨 가슴에 꽂힌 것만큼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사실은 그 네. 영화적인 가장 영화적인 측면이 그 부분인데요. 네. 핵융합은 사실은 크면 클수록 더 잘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 장치가 크면 클수록 그게 가장 조금 어려운 네. 면이에요. 근데 아이언맨의 가슴에 있는 굉장히 거는 굉장히 작죠. 네. 그거는 아마 굉장히 먼 미래가 조금 굉장히 먼 미래. 네.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요. 네. 그래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전기차를 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쵸. 네. 언젠가는 모든 발전소가 핵융합 발전소로 바뀌는 날도 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제성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기술적인 거 얘기 좀 더 들어보면 네. 1억도? 네. 1억도를 만들려면 끓이나요? 뭐 어떻게 전기로로 데우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1억도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계속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넣어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어떤 고속의 입자를 안으로 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플라즈마라는 입자를 밖에서 입자를 던져가지고 네. 계속 네. 맞추는 거예요. 아. 자기들끼리 부딪히게? 예, 그 당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운동 에너지를 계속 밖에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네. 1억도가 될 때까지 계속. 네. 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전자기파를 넣어줘도 가열이 되거든요. 네.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되는 똑같아요, 원리는. 네. 그러니까 네. 전자레인지로 네. 끓인다? 예. 전자레인지도 저 안에 음식을 넣고 네. 버튼을 누르면 전자기파가 나와서 사실은 그 음식이 가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핵융합도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엄청나게 큰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안으로 쏴준다는 것만 다르고 1억도까지 올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넣어주다 보면 이 플라즈마는 또 전자기파로 잘 가열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그렇군요. 가열하고 있습니다. 무슨 저항도 있는데 저건 뭐예요? 아 저거는 이제 네.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인데 네. 이 플라즈마라는 거는 전기적인 성질을 아까 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항도 있어요. 사실 플라즈마에 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로 전류를 만들어주면은 전류하고 저항이 있으면은 열이 발생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해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단순히 생각하면 1억도 예. 네. 뭐 용광로 같진 아니지만 뭐 이거 관리하려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진 않을까요? 사실은 위험까지는 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1억도까지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은 그 1억도를 지키는 기술이거든요. 에너지가 잘 빠져나가지 않게. 네. 그러니까 넣어주면 넣어준 족족 다 빠져나가 버리면 1억도까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에너지 장벽을 잘 쌓아주는 아.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저희 연구소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서 사실 1억도 달성했다는 뉴스 최근에 많이 아마 나가서 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지금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예. 1억도를 제일 잘 지킨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1억도를 제일 잘 지킨다? 1억도를 가장 장시간 동안 유지했다. 얼마나요? 지금은 저희가 30초가 저희 기록인데요. 30초. 네. 네. 저희 연구원에 이제 K스타라고 하는 핵융합 장치가 있어요. 네. K스타 여기도 네. K가 들어가네요. 네. 네. 코리아의 K 맞습니다. 네. K스타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이제 초전도 자석이라는 걸로 만들어져서 이런 장시간 운전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장치를 가지고 1억도의 플라즈마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30초까지 유지한 게 현재로서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입니다. 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거군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식는다는 말씀인 거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식는다는 예, 1억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1억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유지해야죠. 아. 저 그림 너무 신기한데 K스타가 저렇게 생겼어요? 예, 저 K스타 내부고요. 네. 네. 저게 이제 저게 어느 정도 크기예요?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저기에 보이는 부분은 네. 한 지금 그 장치 전체로는 한 폭이 10m, 높이가 10m 그 정도 되고요. 아. 네, 네. 저기에 보이는 부분은 한 그 절반 정도 내부가 보인다고. 그럼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사이즈. 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네. 그 정도 사이즈고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이제 플라즈마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 플라즈마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플라즈마라는 거는 핵하고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상태인데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용기에 담아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1억도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띄워놓아야 되는데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장을 걸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플라즈마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그 자기장 주변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네. 자석으로 땡기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자기장인 것이죠. 그 주변에 이렇게 빙빙 돌게 돼요. 자기장 네. 주변은.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가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네. 네. 그런데 그냥 저렇게만 묶어놓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좀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도넛 모양으로 말아주는. 동그랗게. 아 그래서 아까 그 생긴 게 그렇게 그렇지, 동그랗게 도넛 생겼군요. 도넛 모양으로 생겼죠. 아. 도넛 모양으로 만들면 플라즈마가 그 주변을 빙글빙글 이렇게 돌게 돼요. 아. 그 아까 가운 이제 겉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네. 거기를 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도넛 네. 모양의 플라즈마가 생기는 거죠. 안에 너무 신기한데요.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보이나요?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플라즈마 진단인데 네. 저 안에서 플라즈마가 저렇게 발생을 하면 그걸 찍고 온도를 측정하고 네. 밀도를 측정하고 근데 맨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눈으로도 보여요. 보여요? 눈으로도 이제 예. 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저게 1억도짜리예요, 지금? 아, 저건 1억도짜리는 아니고요. 네. 아마 그 전에 옛날에 더 옛날에 했던 실험 같은데 1억도가 되기 형태는 전에? 거의 비슷합니다. 아. 저렇게 사실은 근데 저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온도가 낮은 부분이고요. 아. 저 가운데가 훨씬 더 온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21년도에 30초 유지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은 이거에 비해서 한참 지금 못 미친 상황인 거죠.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초전도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이 K스타라는 장치가 초전도 장치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초전도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기장을 만들어 주려면은 자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자석의 문제는 자기장을 높여주게 되면은 자석에 또 열이 발생을 해요. 보통은. 그런데 초전도라는 거는 저항이 0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로 만들어주면 저항이 0까지 떨어지는 게 초전도의 특징인데 저항이 0이 되면 자기장을 높여주더라도 열이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 자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자기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가능한 게 전 세계에 장치가 몇 개 없어요. 천억 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케이스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시간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케이스타밖에 없는데 케이스타는 그중에서도 1억 도까지 플라즈마의 이온 온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이온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예요. 아, 유일이에요? 거의 유일한 장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어요. 네. 여러 식으로 장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케이스타가 유일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그전에도 그러면 케이스타가 제일 잘했었군요. 30초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 19년에 저희가 8초로 한 게 제일 먼저 나온 실험 네. 결과고요. 그 이후로 뭐 20초, 30초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그럼 이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리려면은 좀 많이 멀긴 멀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하루 종일 돌리는 건 사실은 발전소에서는 당연히 하루 종일 돌려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게 실험로기 때문에 원리를 검증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다른 하드웨어들이 그렇게 갖춰져 있진 않아요. 하루 종일 돌리는 하드웨어들이. 아.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실험을 해서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플라즈마를 돌릴 수 있다라는 원리를 검증을 하고 네. 그럼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로 발전소를 지으면 옆에 부대 설비가 붙으면서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발전소가 되겠죠. 그럼 지금은 얼마를 기록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기록하면 발전소로 이제 갈 수 있겠다. 그 케이스타 장치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300초 정도를 300초요. 기본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저 케이스타 장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랩 그 뭐지 최상 레벨이기도 한데 네. 근데 30초라는 목표를 세운 이유는 저희가 한 100초 정도 이 플라즈마를 유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플라즈마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얘가 불안해져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플라즈마 특히 핵융합 플라즈마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굉장히 좁은 장소에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통만 또 건드리기만 해도 팍 터지는 그런 상태. 터져요? 터진다 퍼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진다는 게 폭발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에너지가 퍼져 나가서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1억도에서 내려갈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꺼지는 거죠. 네. 말하자면. 5분, 5분, 예. 300초. 그렇죠. 그렇죠. 5분이네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지을 수 있다. 상업용으로 갈 수 있다. 저희가 100초 정도 얘를 지켜보면은 네. 그 안에서 얘가 왜 불안해지는지를 이유를 다 알 수 있다. 그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100초 정도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초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이 핵융합 플라즈마라는 게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에다 이렇게 물리적인 원리를 저희가 거의 다 파악을 했다. 대부분 파악을 했다라고 이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로 우리가 발전소를 짓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0초라는 목표를 일단 세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케이스타에서 물론 300초를 달성했다고 해서 바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왜냐하면 케이스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플라즈마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터라는 네. 이터라는 장치는 케이스타보다 한 폭으로 3배, 높이로 3배 이렇게 돼요. 이터.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예, 이건 지금. 프랑스에 지어지고 있는 장치고요. 프랑스. 아, 그런 거는 꼭 유럽에 짓더라. 국제 공동 프로젝트예요. 네. 저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7개 나라인데요. 네. 거기에 뭐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인도, 한국, 일본, EU 이렇게 7개거든요. 아, 한국도 네. 저기에 투자를 네. 하고 있네요.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E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EU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 따로 세면 35개국 정도 되고 뭐 중국, 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인구로 따지면 뭐 수십억이 되고 네. 한가닥 하는 나라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전 세계가 다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 이제 부지가 프랑스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게 각자 이제 분담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우리나라도 한 9% 정도 분담률이 있어서 네. 거기 참여를 하고 같이 참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짓는 거군요. 예, 같이 짓고 있어요. 그럼 저것도 실험하는 거죠? 예, 저거는 아까 제가 아까 잠깐 핵융합로는 클수록 좋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희가 저렇게 큰 핵융합로를 지은 이유가 저동도 사이즈가 되면은 우리가 핵융합 플라즈마를 굉장히 쉽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 결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실험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핵융합로를 짓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한 나라가 하면은 하여튼 그 나라가 좀 손해잖아요. 네, 그렇죠. 연구 결과는 다 공유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이걸 지어보자 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한 나라가 부지를 선정하고 뭐 너네는 이 부품을 만들어라. 우리는 네. 이 부품을 만들게. 네. 그래서 각 부품들을 모아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렇군요. 우리나라 케이스타에서 300초 5분이 목표고 저기는 네. 저걸 저 정도 사이즈를 지으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기서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K스타에서는 1억 도라는 목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에너지 증폭률이라는 목표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에너지 증폭률을 얘기를 하려면 삼중수소를 넣어서 서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실제로 생산이 되거든요. 네. K스타는 그거를 하진 않아요. K스타는 중수소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네. 중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 사실은 삼중수소를 넣어서 실험하는 거하고 뭐 물리적인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만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중수소만 가지고 하면 에너지가 안 나와요? 예. 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요. 아.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네. 중수소와 중수소는 또 반응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터라는 장치는 이제 삼중수소를 넣어서 실험을 하는 장치고 그래서 저 정도 사이즈로 삼중수소, 네. 중수소를 다 넣어서 실험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2030년대 후반 정도에 그 에너지 중폭률 10을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어, 그럼 꽤 짭짤하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거의 뭐 다가갔다고, 네, 다가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거를 그럼, 한 400조 정도 유지하는 게 저 이터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투자한 7개 나라가 그 결과를 네. 다 공유하고. 예, 그렇죠. 네. 투자한 나라만 일단 핵심적인 결과는 공유를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것만 가지고 이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터에는 네. 또 뭐가 빠져 있냐면은 이터에는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부품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 보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야 뭐 네. 다른 기존의 발전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술이 핵연료 모델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블랭킷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블랭킷 아까 네. 앞에서도 설명 예, 잠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블랭킷이라는 역할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역할은 에너지가 나왔을 때 이 에너지를 받아서 물을 뭐 기본적으로 모든 발전소는 다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해주는 첫 번째 역할이 있고 두 번째 역할은 이 블랭킷이라는 게 중성자를 받아서 블랭킷에 리튬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받아서 삼중수소를 생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고 또 그다음에 삼중수소 생산은 두 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터에 이 블랭킷 기술이 더해지면 네. 이제 실증모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핵융합이 되면은 야 이거 네. 세상이 완전 바뀔 거야 하는 네. 게 사실 좀 갈 길이 좀 있네요. 뭐, 세상이 바뀌는 네. 게 쉽진 않겠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미국에서 그래서 네. 아까 뭐 증폭률이 1을 넘었다. 네. 증폭률 맞죠? 예, 네. 에너지 증폭률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하는 지금 설명해 주신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 예, 이런 달라요.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요. 저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뭐 핵융합 커뮤니티에서 다 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보통 자기 가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자기장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가둔 방식이라고 하고 작년에 미국에서 했던 건 관성 가둔 방식이라는 방식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냥 원리적으로는 훨씬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말하면 이제 그분 네. 화를 낼 테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캡슐 같은 작은 부피에 핵융합에 연료를 넣어놓고 사방에서 고출력 레이저로 얘를 사방에서 쏴줘요. 네. 그럼 사방에서 꽝 때려주면은 순간적으로 얘가 다 압축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굉장히 압력과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사방에서 꽉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관성으로 압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성 가둠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본적인 그래서 그냥 레이저 핵융합이라고 하기도 해요. 핵심 원리는 레이저로 사방에서 압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은 사실은 근데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그 열국의 결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에너지 증폭률을 1을 넘겼다는 것도 있고 네.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은 이 안에서 핵융합이 연쇄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하나가 일어나면은 거기서 나온 에너지로 인해서 옆에 있는 다른 융합이 또 일어나고 이런 연쇄가 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핵융합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실험으로 실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이기는 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에서 전기로 가고 또 이걸 뭐 비용으로 가서 상용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레이저 핵융합 방식은 아직 그 레이저의 효율이 좀 많이 좀 효율 떨어져요. 네. 전기로 바꿀 때. 그래서 전기에서 에너지의 레이저의 에너지로 바꿀 때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용화의 측면에는 여전히 자기 가동 방식이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는 방식이고요. 네. 미국에서 사실은 관성 핵융합을 하는 이유는 뭐 군사적으로 활용될 그런 어떤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레이저라서 고출력 레이저도 그렇고 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걸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핵융합을 이걸로 최종적으로 상업성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연구 과정에서 얻는 부가 기술이 군사적으로 꽤 유용할 것이다. 사실은 그게 더 메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군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도 핵융합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적 방식으로도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레이저로 하는 거는 연구는 안 하나요? 예,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네. 이런 자기 가동 방식이 훨씬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그 샘 올트먼이 네. 22세기에는 핵융합 에너지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핵융합 에너지는 우리 잘은 몰랐잖아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상용화되고 정말 발전소가 세워져서 많은 발전소가 대체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요. 그럼 핵융합 에너지가 되면 우리 막 전기 펑펑 쓸 수 있나요?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핵융합이 상용되는 그 순간에는 경제적인 비용은 동등한 수준에서 아마 상용화가 될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전기를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우리가 인류가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자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가 많잖아요. 네. 빨리 그렇죠. 지금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저희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대체를 했다라는 거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핵융합에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 네. 사실은 상용화가 좀 더 멀리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도 이 경제성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하면 이게 또 예.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좀 더 핵융합이 경제성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만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환경 오염도 덜하고 아예 없거나 이런 부분까지 더하면 차라리 돈을 좀 더 주고도 그렇죠. 핵융합 발전소를 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핵융합이 상용화되는 순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환경적이나 이런 측면으로 네. 훨씬 더 효과가 클 거고요.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은 핵융합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효율이 높아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용화라는 순간에는 그 정도지만 저희가 뭔가 이 플라즈마를 잘 잡을 수 있는 기술을 또 어떻게 알아낸다거나 네. 그런 데서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낸다면은 뭐 훨씬 더 우리가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 토니 스타크처럼 그러니까 작게 만들 수도 있는 네.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먼 미래를 본다면은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걸 기초과학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 지금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수준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 가두는 기술이 그렇죠. 제일 오래 몇몇 기술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단계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의 리드를 우리나라가 끌고 가고 있나요? 지금 그럴 여지가 있나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 네. 아까 이터를 건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만들기 어렵거든요. 일단 장치가 크고 뭐 각국에서 부품을 조달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네.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이 건설 과정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리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단계가 진공용기를 조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이 진공용기를 조립하려면 진공용기도 만들어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초전도 자석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 진공용기를 조립하기 위한 구조물 같은 것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거운 걸 들어서 막 옮기고 이런 네. 거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중공업 기술이 또 좋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잘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터 현장에서 그런 걸 만드는 거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네, 네.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투입이 있고요. 됐군요. 그리고 아까 그 이터의 각국이 이제 돈을 분담해서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담한 돈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만들 때 기술이 약간 어려운 나라가 이렇게 뭐 수주 발주 같은 걸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또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발주가 어려운 나라, 수주가 어려운 나라 어디일까요? 뭐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네. 그 손을 내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업체들이니까 그런 이렇게 국제 공동 프로젝트, 야 우리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이거 우리나라 혼자 연구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 좀 내. 하면 그거 외주 줘야 되는데 그 건설하라고 만들라고 외주 줘야 되는데 그거 네. 수주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한다. 네. 이미 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거네요. 초기 그렇죠. 단계지만은. 근데 뭐 진공용기라든지 아니면 네. 이
네. 조립기구라든지 뭐 초전도 자석 이런 분야에서는 네. 굉장히 많이 리드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만 투자하는 나라보다는 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진공용기나 이런 기술이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네. 이제 단계에 따라서 좀 더 나중에는 이 토카막을 잘 운전하는 나라가 또 그 기술력으로 또 다른 나라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블랙키즈나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네. 그런 거를 다 외국에 만들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조 기술이 좋으니까 이런 것도 잘 만들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고 그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하는 기술이 저거는 진짜 미국의 저 회사가 진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분야도 있어요 이쪽에서도. 그런 것 아니 많이 있죠. 사실은 뭐. 너무 기대치가 높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를 정밀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기반 산업 같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진단을 하고 있지만 진단 장치 같은 분야도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들이 많아요. 핵융합을 연구한 역사가 길수록 사실은 그런 건 잘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후발주자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아까 K스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K스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핵융합 연구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950년부터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뭐 70년대 후반부터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K스타를 보통 우리가 중형 토카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토카막 그 사이즈가 되면 네. 아 이름을 토카막이라고 불러요? 토카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도넛 모양이에요. 플라즘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카막인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지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거의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짓기로 한 게 그 K스타였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다 몇 개씩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하나 짓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초전도 토카막으로 짓자 이거를.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초전도 토카막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만들어본 나라도 없었어요. 네. 건너뛰기를 했군요. 그렇죠. 네. 첫 단계를 안 밟고 두 번째 계단으로 간 거군요.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너네는 실패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네. 심지어는 이거 이렇게 불가능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뭐 정부 예산만 빼먹는 거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네. 다행히도 네. 잘 성공을 해서 2007년도에 K스타를 완공을 하고 2008년도에 플라즈마를 만들고 일단 초전도기 때문에 장시간 네. 실험이 되기 때문에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저희가 실험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뛰어난 분들이 와서 같이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배우고 이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세계 기록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뭐 산업적으로 여러 기술들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개발해가지고 그까지 올라간 기술들은 많지 않잖아요. 선진국들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조금 더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핵융합 같은 것 들은 우리가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선도하고 있다는 쪽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선순환이 이루어지 산업계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맞습니다.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K스타에 그 뭐 정부의 지원금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예산 자체는 거의 정부 예산으로 네.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 예산을 받아서 기업하고 같이 이제 장치를 만들거나 협력을 많이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뭐 진공용기다 이런 거 당연히 다 기업들이 뭐 만들고 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K스타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중공업 기관이 있으니까 초전도 네. 자석도 만들고 네. 뭐 진공용기도 만들고 다 사실은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중공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어느 회사인지는 끝나고 네. 말씀. 여기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네. 채널 성격상 네. 무슨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질문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그리고 전 세계 환경에 뭐 에너지에 되게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토니 스타크를 제가 죽기 전에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네. 예, 여기까지 들어드릴까요?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